밥을 먹어야지. 왜 이렇게 걱정시킬까? 우리 소미. 네, 편집장님. 아, 오셨다고요? 네, 금방 나갈게요. 네. 우리 소미,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. 알았지? 저기요, 계세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, 무슨 일이시죠? 아, 저 그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. 그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. 아, 제가 TV를 좀 크게 틀고 다녀서.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착각하신 것 같네요. 제가 작가인데 작품을 쓸 때 좀 TV를 크게 틀었습니다. 아, 저 다음 주에 책 나오는데 혹시 사죄 의미로 선물해도 될까요? 아, 네. 그럼 이만. 이진태 작가님의 신작 사이코가 이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. 우선 정말 축하드리고요. 이 젊은 여성을 납치 감금해서 10년간 개처럼 사육한 사이코패스의 이야기를 다루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섬뜩합니다.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사실 스토리만 놓고 보면 굉장히 진부한 스릴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한 인간이 감금, 사육, 사이코 이 세 단어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묘사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집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작가님과 같은 진태로 설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특별하다기보다 이 진태라는 캐릭터가 가진 성격이 굉장히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. 한순간에 그 감정의 최고선까지 올라갔다가도 또 차분해지는 그 감정선이 어쩌면 완벽히 저라고도 할 수 있죠. 책 속의 내용이 혹시 작가님 경험담은 아니신 거죠? 네. 너무 실감나게 적어주셔서. 아, 그럴 리가요. 소설은 소설일 뿐이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만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